자, 먼저 김병수 팀장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볼까요? 리뷰요?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말씀드리면서 6월 29일에 출시되는 오딘이라는 게임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만 5천 원대에서 매수 들어가면은 아마 조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서 6월 29일에 오딘이라는 게임이 나올 거고 그 게임은 그 6만 원 정도로 목표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셨으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앞으로 전략은 계속 보유할까요? 6월 말까지 이제 게임 출시가 나오니까요. 그 전까지는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재료 소멸이 되는 6월 말 정도 되면은 조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전략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 출시 시점을 좀 매도 전략으로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다 아우르는 가장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부의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2차 전지 소재까지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비중이 올해 3%에 불과했는데 내년에 6%로 2배가량 증가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QLED TV가 출하량이 한 990만 대가량, 올 한 해에 990만 대가량이 나오는데 하반기는 580만 대로 상반기 400만 대에 비해서 대략 한 4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의 2분기, 3분기 그리고 하반기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21년부터 22년까지 국내 반도체 소재 업종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아마 기대한다라는 레포트와 함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엔비라텍스나 이제 2차 전지 소재 등 다변화된 제품으로 승부한다라고 봤을 때 한솔케미칼도 투자에 들어가신다면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제 개선된 사업 재무 상태로 인해서 국내 신용평가사에서 한솔케미칼의 신용등급을 A0에서 A+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등급 전망은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고요. 사업 다각화에다가 안정성이 강화됐고 외형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고객사 삼성전자라 라든지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하반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솔케미칼도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첫 시초가로 들어가서 적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하고요. 또 하반기에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도 출하가 확대되면서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25만 6천 원, 1%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가 3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지어소프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좀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회사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선석 식품에 대한 그런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회원 수에 대한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조금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일단 차트적으로 지금 단기 평선 61선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마저 올라가서 정배열 만들어 주게 되고 24,500원 라인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배열 흐름 만들어지는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서울옥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미술 시황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경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4, 50여회에 대한 그런 경매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매를 진행하게 됐을 때 이에 따른 좀 수익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이 회사의 좀 실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술 시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미술품에 대한 가격도 상승을 한 것도 한 몫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홍콩에서 경매가 열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큰 규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업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업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대체 가치에 대한 그런 투자로도 충분히 미술품이 활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는 지금 이제 수렴을 했다가 발산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돌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장에서 강한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전라인 부분을 이제 이어서 좀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신고가 패턴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하실 때 뭐 시초에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 16,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좀 뭐 나는 보다 좀 타이트하게 좀 손절라인 잡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5일선으로 대응하셔도 좀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유도에 따라서 좀 변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양봉으로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5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 꾸준히 이 흐름들 따라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한 달 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인 이후 4월과 6월까지는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고가 돌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과 함께 5일선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